낚시를 오랜만에 왔더니 이렇게 비가 내리는구만. 일단 비를 피해야 될 때가 필요한데. 옆에 섬이 있잖아. 좋았어. 이 섬으로 가야겠어. 비가 엄청나게 내리는구만. 다 젖었네, 다 젖었어. 그치, 도시락아? 너도 다 젖었네. 너 좀 이따 맛있게 먹어줄게. 자, 이거 뭐야? 살려줘! 이거 뭐야? 태풍이 오고 있어. 이러다가는 배가 이거 터지고 말 거야, 얘들아. 오늘이 마지막이로구나. 아저씨, 아저씨 일어나야 된다. 일어나야 돼.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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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뭐야? 이거 어디야? 여기가 어디야? 뭐야 이게? 우리가 분명히 배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태풍에 휩쓸려서 배가 여기서 부셔져 버렸네? 여보 일어나! 여보!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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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회사 쉬는 날에 바다 낚시하러 배 빌려가지고 여행 떠나려고 했는데 태풍이 와가지고 배가 부셔버렸네. 여보. 여긴 어디야? 우리 어떡해? 아무래도 잠깐만 내가 둘러보고 올게. 여기 산도 없고. 이거 아무래도 이거 무인도인 것 같은데? 무인도? 그래, 아무도 안 사는 그런 섬. 그럼 어떡해? 우리 여기 무인도에 갇힌 거 아니야? 무인도에? 이거 어쩌면 좋지? 여기 먹을 것도 없을 거고. 사람들한테 휴대폰이 있잖아. 휴대폰보다 막 전화를 하면 되잖아. 전화를, 그치? 띠용? 휴대폰이 사라져 버렸네. 없어, 휴대폰. 있어도 전파가 안 터지지 않을까? 그러면 그걸로 하면 돼. 그러면은 인터넷을 이용하면 되지. PC방 가서 연락을 하자. PC방. 여보, 여기 무인도인데 PC방이 있을 리가 없잖아. 여기 인터넷이 없지 참. 이거 큰일 났는데. 이 무인도에서 먹을 것도 없고 이거. 도와줄 사람도 있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생각해보니까 그 배 안에 비상용품이 있을 거야. 원래 이런 거 배 안에 다 있거든? 가방이다. 자, 잠깐만 가방을 열어볼게. 도끼가 있고 냄비랑 뭐 후라이팬이랑 이런 게 있어. 그리고 감자가 하나 있다. 감자 하나 있다. 감자 요거죠. 다 배고프구나. 그러면은 우리 한 입씩 베어 먹자. 자, 먹어. 과일. 나 먹어야지. 그거? 아니야, 남았어. 한 번 남았어. 물속에 빠뜨리면 어떡해? 못 먹겠네. 소금만 나서. 어쨌든 괜찮아. 그리고 다용도 칼도 있어. 다용도 칼도 있고. 그리고 맞네. 텐트도 칠 수 있네. 이걸 일단은 그러면은 텐트를 칠 만한 곳을 찾아보자. 따라와. 와, 이게 진짜 무인도야, 얘들아. 와, 아무것도 없네. 그러네. 야, 이거 무서운데 좀. 우리 비가 안 맞을 수 있는 나무 아래로 가는 건 어때? 버섯이다, 버섯. 이거 버섯 먹으면은 좀 허기를 채울 수 있지 않을까? 잠깐. 독포 터질 수도 있잖아. 그러네. 독포 터질 수도 있겠다.
고마워. 아, 먹지 마, 먹어봐, 먹지 마, 먹지 마. 엄마가 더 먹는 거 아니야, 그런 거. 그러면은 텐트는 말이야 여기다 치는 게 좋겠어. 여기 여기 여기. 오. 우리가 네 명 아니 다섯 명이니까 텐트를 네 개나 쳐야겠는데. 자, 한번 텐트를 쳐볼까. 자, 나 텐트 쳐줄게요. 잠깐 기다려봐. 하나, 둘, 셋, 그리고 넷. 어, 너무 많은데? 너무 많이 필요하겠는걸? 다섯, 좋아. 그 다음에, 이렇게. 아, 이게 아니구나. 미안해. 너무 좁아서 안 될 것 같은데? 자꾸. 자, 일단은 비를 안 맞을 수 있는 텐트를 치고. 자, 좋았어. 아잉? 왜 안 나죠? 아, 여기다 놔야겠구나. 그래, 이렇게 하자. 어, 딱 좋다. 이러면은 옹기종기 다 볼 수도 있고 좋은데? 안에다가 침대를 놔줄게. 편하게 쉴 수 있는 매트리스도 깔아주고. 아싸. 그 다음에 밤에 무서울 수도 있으니까 여기 램프도 들어있나봐. 램프도 있고. 어, 그리고 상자도 있네. 어? 뭐야? 이거 덫도 있는데? 덫? 어어어 덫? 어, 덫. 이걸로 사냥도 할 수 있겠어. 이게 비상용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들어있네. 자, 여기다가 그러면은 보관할 수 있는 상자도 넣어줄게. 상자도 넣어주고. 자, 그 다음에 무서울 수 있으니까 램프도 내가 넣어줄게. 램프 이렇게 넣고. 자, 이제 자기가 자고 싶은 침대에 가봐, 애들아. 나 여기. 아, 나 거기서 잘 거야? 그럼 나는 가운데에 앉아야겠다. 여기서 자야겠다. 그럼 난 여기서 자지 뭐. 아니야. 여보는 덤덩이랑 같이 자, 저기 끝에서 말이야. 그럼 하나는 필요 없겠는데, 하나는 부셔야겠다. 아, 됐다. 자, 오늘 그러면은, 어? 다른 사람들이, 어? 금방 구하러 올 거야. 우리가 이거 없어진 걸 알면은, 금방 사람들이 오실 거라고. 알겠지? 아, 진짜 그럴까? 아이, 그럼. 요즘엔 어떤 시대인데 사람 한 명만 없어져도 난리 나는 세상이야. 우리를 금방 구하러 올 거야. 여기서 이제 좀만 앉아가지고 기다리면은 금방 아저씨들이 구하러 오실 거예요. A few moments later. 언제 오는 거야? 벌써 10일이라는 시간이 지나버렸어. 정말 우리 구하러 와주는 게 맞을까? 배고파. 힘들겠어. 아, 뭐 하는 거야, 지금? 아니야. 뭐 하는 거냐고? 이거 안 되겠어. 우리가 아무래도 구하러 와주지 않을 것 같아서 우리가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겠어. 틀렸어. 아, 안 되겠다. 일단 배가 고프니까 말이야. 일단 나에게 좋은 생각이 있어. 일단은 먹을 걸 구해 보는 거야. 물고기도 잡고, 돼지고기도 먹고. 여기 야생 동물이 있을 거란 말이야. 일단은 살아남아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자, 잠깐만. 아, 찾았다. 여기 가방에 유용한 게 있더라고. 자, 바로 가스레인지랑 휴대용 가스레인지랑 냄비가 있었어. 이걸로 오늘 밥을 해먹자. 어때? 아이, 뭘 잡아먹고 뭘 따와야지. 뭘 끓여먹고 뭘 하지. 아, 여기 냄비에다가 뭐 감자 같은 거나 이런 거를 끓여먹으면 쪄먹으면 맛있다고. 그리고 가운데는 말이야, 여기는 생선을 구워먹자. 생선을 잡아오는 거야. 어때? 낚싯대로 잡아온다고? 좋아. 그리고 자, 여기는 돼지고기를 구워먹는 거지. 자, 이제 그러면은 뭐가 있으면 딱 좋겠어. 요리야, 말해봐. 칼이 있어야지 돼지를 잡을. 그래 칼하고 그리고 덫? 아니 석탄을 구해와야 돼. 그 맹구가 석탄을 구해오자. 아니, 맹구야! 이 녀석 대견하네. 코코넛도 따오고 말이야. 진짜 생활력이 강한 녀석이네. 정말 대단하다. 야, 맹구야, 부탁한다. 이번에는 석탄을 좀 구해와 주렴. 알겠지?
요루루는 덤덩이랑 같이 물고기도 잡고 돼지고기도 잡아와. 알겠지? 알겠어. 엄마 아빠는 집을 지키고 있을게. 알겠지? 아, 좋은 생각이야. 물고기 벌써 잡아왔어. 빨리 갔다 와. 요루루랑 갔다 와. 좋았어. 그러면은 여기다 생선을 끼워놓고 말이야. 이제 우리는 집을 텐트를 좀 좀 더 튼실하게 만들어 놓자고. 알겠지? 그래요. 오케이.